암송 성구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속해 살아가는 이온 세상이, 우리가 참여하는 이온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지향되어 가고 있는 세계요 역사이며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의 하루의 삶이 이 온 피조 세계와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흐름에 이탈되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위에 크고 작은 복들에 우리의 삶이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복을 저희가 바라보며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품으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이루어드리는 열매 맺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아름다운 성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자신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 벗어버리고 극복해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들의 자라감이 있고 변화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나는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와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고 완고하고 불충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격과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안싸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의존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약속하신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29장에는 총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속에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기들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질서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가 그들의 시간 속에 아로 새겨져 있기를 원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인구 수를 조사함을 통하여서 준비해 주고 계셨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차지하게 될 공간적인 분할에 대해서 준비시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공간적인 좌표 설정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인구, 지파별 수를 계수해서 땅을 분할할 그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고려 못지않게 오히려 민수기의 더 중요한 규례들은 시간에 대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간적인 좌표도 중요하고 공간적인 분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시간의 좌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분할하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의미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따른 것인데 이것을 민간력으로 또 계산하게 되면 이 날은 우리의 개념상 신년 정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은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선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중요한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속죄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개인마다 시간 속에 매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관계들 또 우리의 내면들 안에는 복잡하고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들마다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다양한 상태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의 틀 속에서 하나의 시간적인 좌표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을 꾸려가도록 또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질서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리듬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틀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저녁에 드라마를 또 예능 프로그램을 무엇을 방영하는 날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의 리듬을 재고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요동치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과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들의 삶에 변함없는 고정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시간의 좌표로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따라 그들의 삶의 의미들을 곱씹으며 그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 또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또 쓰라린 일, 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의 궁극적인 의미 기준이 될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의 요동치는 삶의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며 틀을 잡으며 기준점을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의미를 부여하는 틀이 되어주시고 그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사건의 연속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견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미 있는 기준들을 앞세워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매는 은혜를 더디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미 이루셨고 장차 성취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속에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도 두 절기에 걸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동 자체를 악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노동은 죄의 개입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그 노동을 경험하는 것과 그 노동이 보장하는 것 사이에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노동 그 자체가 악의 결과도 아니요, 우리가 노동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신성한 의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규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까? 물론 이 절기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노동을 좀 쉬어도 될 만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새로운 파종을 앞두고 있는 사이의 시기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노동을 쉬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성에 대한 더 많은 욕심과 계획을 품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간들을 또 다른 노동으로 채우고자 하고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을 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을 쉰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그 노동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통하여 너희의 노동, 너희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삶의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희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백하라고 또한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동 이전에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쓰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느라 우리는 때때로 더 근본적인 의무를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종말론적으로 안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7일의 창조 사역 가운데 6일의 피조를 끝내신 뒤에 하나님은 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종말에 또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종말에 우리는 안식을 받아들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아니, 그것이 꼭 일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안식의 근거를 나의 자기 효능감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우리의 노동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예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규례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절기가 중첩될 때에 더 큰 절기가 요구하는 의무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더 작은 절기의 규례들이 상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나팔절의 절기가 있다고 해서 월삭으로서의 절기 또한 매일의 상번제로서의 규례가 삭감되거나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할 수 있는 한 최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생략하기를 원합니다. 간소화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형식을 그저 잘 지키는 것이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만큼 우리는 형식주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또한 반복적으로 교훈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채운다고 하면서 그 내용의 외연화된 표현으로서의 형식을 소홀하게 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이와 같은 절기를 행위로서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을 돌아보며 있어서 더더욱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절기들을 실제로 지킨다라고 했을 때 경험했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심을 잃어갈 때마다 말라기서가 말하듯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을 범패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이 일들을 점점 지키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들을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칠에 불과한 껍질에 불과한 형식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고 더 진정한 내용을 채우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내용을 채운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음으로 드러나야 할 외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에 대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외적인 이러한 규례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삶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파악하고 간직하고 다듬어가고 채우는 일에 의미 있게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1년의 첫날, 또한 의미 있는 모든 시작의 첫 출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의존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실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출발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씨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을 나팔절로 시작한 뒤에 그 다음 맞이하는 절기는 열흘 뒤에 속죄를 드리는 속죄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밝은 분위기에서 희망찬 미래를 위해 즐거운 절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절기를 하나님은 속죄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새로움은 어떤 외적인 현란한 축제를 벌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새로운 자극들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새로운 느낌을 갖고 새로운 기대를 갖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죄와의 씨름을 우리가 결단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정함받는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되 특별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에서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참 역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은 아니지만 일견 생각할 때 피상적으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갔을 때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다니는 얄팍한 수준의 위로, 세상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이 땅에 속한 복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위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실험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그 방향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심리학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운 느낌을 가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암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유쾌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느낌들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고 부당한 나쁜 느낌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만족을, 근본적인 위로를, 근본적인 복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씨름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위로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묵은 것들을 벗기며 참된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괴로워함으로 씨름해야 하고 벗겨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함받아야 하는 죄와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의 외적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진정한 새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벗어야 할 씨름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달콤하게 생각하거나 즐겁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벗겨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발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의 좌표를 붙들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들로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